오늘은 허리가 뻐근한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리궁둥이가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운동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리궁둥이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튀어나오고 허리가 꺾여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평소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앉으려고 억지로 허리를 과도하게 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과도하게 펴주다 보니까 계속 특정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오리궁둥이 체형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바닥에 누웠을 때 허리도 바닥에서 붕 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고 일어나도 항상 허리가 뻐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사지 하나, 그리고 운동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장요근 마사지, 그리고 둔근 운동, 그리고 복근 운동, 이렇게 딱 5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일단 장요근 마사지는 그냥 여기 골반 가장 앞쪽에 튀어나온 뼈를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 뼈를 기준으로 한 2cm에서 3cm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대각선 안쪽 방향으로 깊게 눌러주시고 딱 버텨준 다음 뒤꿈치를 바닥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구부렸다가 폈다 해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다리를 천천히 10번 동작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엔 운동을 해볼 건데,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에 2에서 2.5배 정도 벌려주시고, 팔은 45도 정도로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 손바닥은 하늘 위로 해주시고 누워주세요. 자, 저처럼. 자, 이 상태에서 발끝은 세워주신 채로 그대로 뒤꿈치로 지면을, 이 땅바닥을 눌러주시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실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평소 자주 긴장되는 이 햄스트링이, 이 허벅지 뒤쪽, 이 햄스트링의 활성도도 줄어들고 엉덩이의 힘이 훨씬 더 잘 늘어간 걸 느낄 수 있죠. 특히 힘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허리를 과도하게 젖혀주는 브릿지 운동, 이렇게 브릿지 운동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저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이번엔 오뚜기 시덥이라고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똑같이 누워서 무릎을 편 채로 다리는 서로 모아서 들어주시고, 고개는 턱을 당긴 상태로 살짝 상체와 들어주세요. 이때 두 팔은 만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체가 서로 들려있어서 마치 옆에서 보면 그릇 모양처럼 나오시죠? 자, 이 상태를 유지해서 오뚜기처럼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반복해주세요. 자, 자, 이렇게 15번씩 3세트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면 오리궁둥이가 쏙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바이.